여섯 번째 케이스는 지금 보시면 매출부가 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 관리에서 우리 매출과 관련된 부분이 발생했던 내용을 입력하겠다. 그러면 저희는 매출부가 세라고 하는 여기 구분란에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출부가 세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원래 기본적으로 여러분 회사가 우리는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아니, 모두를 구입할 때 회계 관리만 구입한 게 아니라 영업 관리도 구입했고, 구매 관리도 구입을 했고, 그리고 무역 관리도 있고, 생산 관리도 있다. 그러면 각각의 모듈별로 회계처리를 해서 대부분 대체받는 게 일반적이라고 했었죠. 근데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어요. ERP 모듈을 구입할 때 여러분, 회계와 인사까지만 구입하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ERP 쓰는 회사 면접 보러 가는데 더 좋은 ERP 쓴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MU라는 거 들어봤어요? 그래서 MU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이두개 모듈만 묶어서 파는 걸 iQube ERP에서 MU라는 걸또 따로 뽑아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냥 더 좋은 ERP인데 상품명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판매가 되거든요. 그런 분들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전부 다 손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왜냐면 모듈에서 넘겨받을 수 없으니까. 이해됐을까요? 근데 여기 보여지는 건, 아, 내가 영업 관리에서 세금 계산서 처리하고, 그렇죠. 우리가 출고가 확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마감을 하고, 세금 계산서 처리를 하고, 그거에 회계 처리를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외상으로 보편적으로 많이 팝니다. 돈 받고 파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럼 외상으로 팔았다는 전표가 이쪽에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됐을까요? 그리고 그 전표에 대해서 무엇 하셔라? 반드시 승인하라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이 승인이 이루어지면 그 전표는 우리 어디에 장부와 재무제표에 반영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세금 계산서 처리해서 넘어온 이 정보는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지 관련된 재무제표에 당연히 반영이 되겠죠. 여기는 보편적인 거, 간단한 것만 반영된다라는 거 알려드린 거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자, 우리 이 작업 방법에 가면 부가세 예수금의 관리 항목 이렇게 들어요, 여러분.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대급금이 부가가치세와 연동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가세 예수금의 공급가액은 얼마이고 세액은 얼마이고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 유형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선택했을 때 유형. 그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일 과세.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0일 영세. 뭐 이렇게 유형 배웠죠. 그게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면 세무 구분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무 구분이 10일, 12, 13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죠. 근데 매입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매입의 유형은 50번부터 시작했죠. 50번대로 시작했죠. 그래서 51번, 52번, 53번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ERP는 현재 10번대는 뭐로 시작하는 번호? 11번부터는 매출. 매입은 21번부터 시작을 해요. 21번부터. 그래서 그렇게 구조만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보는 유형은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부분? 세무 구분이라는 거에 연동이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지금 세무 구분에 같이 연동이 돼서 요 관리 항목에 정보를 넣어준다. 근데 우리 관리 항목 넣을 때 여러분 조금 전에 성급비용 넣을 때 여기다 직접 넣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들은 팝업창이 떠요, 여러분. 그래서 그 팝업창에 넣어서 우리가 무엇하면 정리시키면 요 관리 항목으로 붙어버려요. 그래서 팝업창을 가지고 쓴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여기 5번에는 원문자 직수출 얘기가 나와요. 자, 직수출이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뭐라고 되어 있죠? 부가가치세는 0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면세이다. 그럼 부가가치세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ERP를 쓰실 때 조심하실 게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없어요. 직수출이에요. 그리고 또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이 등장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부가세 예수금의 관리 항목이 따라다니는 거고 그 부분에 공급가액이 어떻고 세액이 어떻고 그래서 이 부가세 예수금을 가지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라든지 관련된 서류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세 매출이랑 영세 매출이랑 또는 직수출하고 수출은 모두 다 부가세 예수금 계정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가세 예수금이 등장한 걸 금액이 없다라고 해서 계정 과목을 삭제하시면 안 돼요. 그게 ERP의 특징이에요. 그럼 이 똑같은 얘기가 부가세 대급금에도 같이 나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그게 5번과 6번의, 아니, 5번과 4번의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면세 매출,
또는 영세 매출. 그래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분 중에 공급가액은 있지만 부가세는 아예 없다. 근데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무엇으로? 금액을 0으로 입력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무슨 부분, 나머지 내용을 넣어줘야 된다. 사업장은 누구이고, 세무부분은 누구이고, 신고 기준이 어떻게 갈 것이고, 이런 부분들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구분 설명은 별도로 안 할게요, 여러분. 할 필요가 없죠. 네, 벌써 여러분들 볼 만큼 다 봤던 내용이어서 이 의미를 모르진 않으실 것 같고요. 자, 우리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참고사항에 나온 얘기도 그 얘기예요. 네, 면세나 영세나 수출의 경우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에 금액은 0으로 넣고, 그리고 관리 항목에 관련된 내용을 반드시 무엇해야 된다? 입력해야만 된다. 근데 이 부분이 중요하거든요. 모르시는 분들은 삭제해버려요, 본인들이. 그러면 절대로 서식에 반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럼 실습 예제 7월 8일 거부터 순차적으로 입력을 해볼게요. 저희 7월이니까 여러분 전표 입력에 다른 몇 월로 바꿔주시고요. 7월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7월 넣어주시고, 그리고 일자는 입력 안 할게요, 여러분. 네, 공란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란으로 내려와 주시고요. 저는 화면 좀 다시 확장을 시킬게요. 자, 일자는 8일이니까 8일 넣어주시고, 그리고 유형에서는 그냥 일반 선택하고 내려옵니다. 자, 구분에 가면 지금 우리가 입력할 부분은 여기 5번에 있는 매입 부가세, 6번에 있는 매출 부가세 부분이에요. 그 중에 매출을 먼저 가자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거 설명하기 전에 우리 제가 예제 문제, 지문 좀 먼저 읽을게요. 자, 영업부 박동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영업부 박동현은 주식회사 우진의 제품, 우리 10대 컴퓨터 120만 원 단가이고요. 부가가치세 별도로 판매하고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본사로 했느냐, 지사로 했느냐. 우리 사업장이 두 개잖아요. 자, 본사를 공급자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전액 무엇 받았다? 현금 받았대요. 자, 이 업무 처리는 누가 한대요? 유언규. 원래 매출은 어디서 일어났고요? 영업부 됐을까요? 자, 그러면 입력을 시작하죠. 자, 구분에 누구 선택하시라고요? 매출 부가세 6번. 자, 그리고 엔터를 하면 팝업의 창이 등장이 됩니다. 자, 여기다 입력하면 관리 항목에 자동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거래처는 우진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여기다 그냥 우진 입력합니다. 자, 전표 유형 자리에 가셔서요. 우리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요게 매출 전표 이런 게 등장합니다. 매입은 요게 또 세분화가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매출 전표니까 그대로 엔터 또는 번호를 숙제하고 계시면 1000번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장에 대한 부분. 우리 아까 본사를 공급자로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사업장은 1000번이겠죠. 만약에 이 부분이 지사예요 라고 하면 몇 번으로 바꿔라? 2000번으로 바꿔야 돼요. 이거 시험 보러 가셔서 사업장 문구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선택 잘못하시면 뒤에 가서 자료 조회했을 때 하나도 안 맞겠죠? 반드시 사업장 구분 정확하게 합니다. 자, 우리는 1000번 사업장 그대로 두시고요. 자, 세무 구분. 자, 요게 세금계산서 발급했느냐, 영세후 세금계산서 발급했느냐, 계산서 발급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코드 도움 F2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세무 구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발급했어요, 여러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그럼 부가세가 있었으니까 뭐로 간다? 10일 과세로 가시면 되겠죠. 자, 신고 기준일은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과세 기간에 반영되는 날짜,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회계전표 처리를 며칠 날 했죠? 7월 8일. 그러면 그 날짜가 신고 기준일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이거 변경이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신고 기준 일자는 전표 입력한 날짜랑 다르다라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머릿속에 가져가실 거 부탁드린 거 하나, 무슨 부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기준은 전표 처리일자가 아니라 무슨 날짜이다? 신고 기준일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좀 달라진 부분. 그러니까 세무사랑이나 스마트A는 이렇게 구분하지 못해요. 전표 입력 날짜가 그냥 신고일자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들은 구분점이 좀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강조하는 거고요. 자, 우리 지금 여러분 여기 들어왔을 때 여기 여로 보여요? 부로 보여요? 자, 이 자리 부로 보이는 분들은
거래처 등록에 가셔서 전자세금계산서 반영 여부를 불어넣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우린 열어놓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 전자세금계산서구나 자동 인식이 돼요. 근데 이것도 선택이 가능해요. 근데 거래처에 등록할 때 요거를 자동 세팅되게끔 해놓으시면 그냥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엔터 치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건 거래처 등록에서 설정했던 부분이 들어옵니다. 자, 엔터해 주시면 되고요. 공급 가액은 여러분 10대 곱하기 120만 원. 그럼 얼마이죠? 1200, 네, 1200만 원 입력합니다. 그럼 세액은 알아서 120이 들어오고요. 합계는 1320이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관리 항목에 가서 프로젝트 부서 사원 증빙에 대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프로젝트는 관계가 없고요. 부서는 누가 했죠, 여러분? 우리 영업부에서 팔았어요. 그러면 영업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영업부 사원 누구인가요? 박동현이었죠? 박동현 씨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빙은 뭐 발급했다? 세금계산서. 자, 매출은 원래 증빙에 대한 관리 안 해도 돼요. 근데 하고자 하신 사람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F2번 눌러주시면 세금계산서부터 쭉 뜨죠? 네, 우리 세금계산서 1번이네요. 그대로 엔터. 됐을까요? 자, 품위는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우린 부가세 적용형. 자, 이 적용형에 매출부가세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두시면 돼요. 시험은 채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구분해서 쓰고 싶다. 여기 내용 고치고 싶다. 그래서 제품 매출 부가세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요 자리 고쳐주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요것도 여러분 이번에 한 번만 부가세 적용형 바꿀게요. 저희 교재는 요거 적정한 적용을 다 바꿨어요. 네, 근데 저희는 그냥 나오는 대로 둘게요. 네. 자, 그리고 수표현금 어음재해금. 자, 이 부분은 내가 1320에 대해서 돈을 어떻게 받았느냐는 부분이에요. 그럼 저희 현금 받았죠, 여러분? 여기 현금 자리에 얼마를 넣어주셔라? 1320만 원을 넣어주셔라. 됐을까요? 그럼 이런 미수금이라는 용어에 있었던 1320이 없어지죠. 돈 받았으니까. 됐을까요? 자, 그리고 재해금 쪽으로 들어오는 통장으로 돈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금융거래처인 은행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상이었을 때, 나 언제 이거 돈 받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 수금 예정일이 결정이 되어 있다면 여기다 넣어서 또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현금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적용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전표가 싹 생기죠? 그쵸? 자, 근데 이제 불만사항 하나. 모 교수님이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아니, 황 교수, 여기 전표 자동 나오게끔 할수 있는 키가 없어? 네, ERP는 안 되세요. 다 고치세요. 이랬더니 수업하는데 너무너무 짜증이 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 회사 제조회사죠. 그런데 키값이 보미회사 키값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40101이 들어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 앞에서 다른 수업할 때 401이 모계정이고, 거기서 국내 매출인지 해외 매출인지 구분해서 쓴다. 라고 얘기해드렸었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 정기분 손익계산서 넣을 때 우리는 국내 매출이고 제품 팔았다라고 해서 40401을 넣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기본 세팅이 40101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저희는 제조니까 이거 40401을 다 바꿔야 되죠. 짜증이 나죠. 네, 짜증이 나는 게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자, 보세요. 자, 여기 증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아래는, 이거 매출 영업부가 팔았어. 그래서 여기 영업부가 있네요. 우리는 1부, 2부, 3부 없잖아요. 그냥 영업부 하나만 있죠. 근데 실무는 영업 1부가 파는 거, 2부가 파는 거, 3부가 파는 거다 부서별로 관리해서 뒤에 가서 무엇 할 것이다? 성과 배분에도 다 활용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서도 넣는 거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40401로 바꿔주세요. 자, 40401 그냥 치면 됩니다. 그러면 국내 상품 매출이 무엇으로? 국내 제품 매출로 바뀝니다. 재밌는 건, 자, 적요, 우리 적요도 바뀌고, 증빙도 없어지고, 사용의 부서도 없어집니다. 왜 짜증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에서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라고 했지만, 이게 프로그램 도입할 때 이런 기본 계정 뭐로 등장시키는지 그것도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일을 자꾸 늘려가시는 건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영업부에서 전표 처리가 돼서 들어오면 이런 일이 없어요. 네, 영업부에서 벌써 제품 팔았는지 상품 팔았는지 품목 코드 갖고 모두 다 세팅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분기에 모두 매칭이 돼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회계 관리에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시험 보러 가셔서 반드시 계정 과목 잘 봐야 된다는 얘기, 여러분. 강조한다는 얘기는
상품 팔았는지, 제품 팔았는지. 자, 넣어주시고, 자, 적용형을 고치고 싶다. 여기서 다시 넣어도 돼요. 그러면 저희는 그냥 일반 매출로 두고 싶다. 그럼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아, 나는 이거 딴 거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우린 교재에 있는 것처럼 제품 매출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증빙은 벌써 1번인 거 알잖아요. 그럼 숫자 1 누르면 세금 계산서 자동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리고 이 국내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영업부가 팔았다라고 해서 나는 사용부서에 그 영업부를 넣고 싶다. 그러면 영업부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품번이라는 건 우리 회사에서 품목 관리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그 아이템에 품번을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넣으실 수 있으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수량도 넣겠다. 그럼 우리 몇 대였죠, 여러분? 컴퓨터 10대 팔았어요. 그럼 10대 넣어주시면 되고요. 단가는 얼마였죠? 12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회계팀에서 하면 손으로 넣는 게 너무 많아져요. 네, 영업관리 모듈에서 가져오면 이게 싹 세팅 값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넣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넣어주시고, 부가세 예수금 점검할게요, 여러분. 자, 부가세 예수금에 가시면, 자, 이 부가세 예수금에 봤더니 사업장 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1000번 사업장 맞죠? 자, 세금 계산서 발급됐으니까 뭐로 들어가요? 10일 과세입니다. 자, 신고 기준 일자는 변경은 가능하다.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다라면 우린 점표 처리 일자와 동일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7월 8일 들어온 거 보이시고 공급가액 얼마? 1200. 세액은 얼마? 120.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자세금 계산서였겠죠, 여러분. 그리고 지금 저희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거 입력하는 거죠. 그랬더니 국세청에 전송도 했다 안 했다? 했다. 여기 열로 다 체크가 자동으로 들어오죠. 여기가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여기 전자여, 국세청 여로 들어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요런 경우는 여러분 마우스로 그냥 이동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엔터를 친다라면 끝까지 저는 가끔 미친 듯이 치시면 돼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라인을 벗어나야 되니까 여러분. 수정 부분이 필요하지 않더라면 부가세 예수금은 아까 팝업창에서 넣었던 거 그대로 다 반영이 돼요. 그래서 팝업창만 정확하게 잘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뭐 받았어요? 현금 받았죠, 여러분? 그래서 현금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이거 왜 현금으로 들어왔는지, 어떻게 들어온 거예요? 라고 하신다면, 우리 어느 부분, 수금 정보 넣을 때 여러분, 현금의 금액 1320 넣었잖아요. 그게 계정 과목으로 반영이 돼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예제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조심할 거 지금 보세요. 전표 번호 부여 안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엔터를 치고 넘어가시게 되면 끝까지 라인을 다 벗어났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저장되는 이 아래에 충전하는 것처럼 저장하고 있어요, 이런 표시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번호가 반드시 들어와야만 전표가 무엇됐다? 저장됐다. 그거 꼭 기억해 주실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엔터 치는 게 불편하다. 그러면 확인하시고 무엇이 더 빠를까요? 그냥 상단에 있는 헤드에 라인을 내가 직접 클릭하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죠. 네, 그건 이런 편한 대로 하세요. 네, 편한 대로. 그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부가가치세에 관련된 부분. 자, 과세 매출인데 두 번째라고 되어 있네요. 자, 7월 12일입니다. 영업부 박동현은 주식회사 서울에 컴퓨터 제품 10대이고요. 한 대당 15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판매하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하여 여러분 아까 현금 받았어요. 이번에 외상. 그리고 누구를 본사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 자, 처리자는 누구이다? 유영규가 이 업무를 했대요. 됐을까요? 자, 날짜 12일 넣어 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일자란에 가서 10일 넣어주시고, 유형은 뭐로 가자? 일반으로 가자. 구분은 뭐로 가시고요? 매출 부가세 6번. 자, 그리고 팝업창이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거래처 누구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서울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서울 넣으시고, 엔터. 자, 전표의 유형은 아까 미리 보여드렸죠? 우리 매출 몇번 있었죠? 매출 부가세 1000번 있었지, 여러분? 그럼 이 자리에 그냥 1000번을, 안다라면 그냥 넣으셔도 돼요. 매출 전표. 자, 우리 본사로 가라고 했으니까 1000번 사업장 그대로 둡니다. 자, 세무 구분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우린 뭐로 가자? 10일 과세. 알면 그냥 넣으세요, 여러분. 꼭 코드돔 하실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매출 과세 넣어주시면 되시고, 신고 기준일 저희 별도로 언급한 거 없습니다. 그럼 7월 10일 그대로 갑니다. 전자 맞죠? 그대로 내려오고요. 공급가액은 10대 곱하기 150만 원 하면 우리는 1500만 원이 되겠네요. 세금 150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부서는 어느 부서죠, 여러분? 우리 또 영업부입니다. 영업부 넣어주시고 사원은 누구인가요?
박동현 씨입니다. 그럼 박동현 넣어주시고요. 증빙은 세금계산서. 아까 증빙 세금계산서 1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이 난다라면 이렇게 넣으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부터는 부가세 적용형 교재하고 동일하지 않아도 무엇하겠다? 그냥 갈게요. 네, 수정 안 할게요. 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을까? 그대로 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얘는 외상이에요. 그러면 수금 정보에 뭐로 주시면 돼요? 미수금 상태는 안에 그냥 두시면 돼요. 요게 외상의 의미인 거죠. 네. 그리고 다른 사항 추가적으로 입력할 거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단에 있는 무슨 키? 적용 키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점표가 추가가 되죠. 근데 우리는 또 짜증이 나죠. 왜요? 국내 상품 매출로 들어왔잖아요. 우리는 여기를 뭐로 고쳐라? 40401 국내 제품 매출액으로 수정. 자, 증빙을 넣고 싶다라면 증빙란에 가서 1번. 자, 우리 사용부서를 넣겠다라면 사용부서에 가셔서는 영업부를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부 입력. 됐어요, 여러분. 자, 품번 안 넣을 거예요. 수량은 얼마죠? 10입니다. 단가는 얼마죠? 우리 15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부가세 예수금 확인할게요. 자, 부가세 예수금의 사업장 1000번. 그리고 여러분, 이게 아까 팝업창에서 입력이 틀렸잖아요. 여기서 다시 고치면 돼요. 상관없어요. 여기서 수정하셔도. 자, 지금 사업장에 대한 부분은 무엇으로? 1000번 사업장입니다. 과세 10일이고요. 자, 신고 기준일 이상 없습니다. 공급가액 1500, 세액 150. 그리고 우리는 전자로 발급했고, 전송도 정상적으로 가자. 그러면 요 자리 모두 다 여로 가시면 되시고, 여기 반영된 거 확인됐습니다. 그럼 정리 다 되셨으면, 그 다음 정리할 것. 여러분, 외상매출금 계정에 가시면 벌써 들어와져 있죠? 외상매출금 맞잖아요. 그쵸? 차변의 외상매출금 얼마? 1650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네, 더 수정할 거 없다. 그럼 라인 벗어나면 자동 저장하지만 불편하다면 무엇하셔라? 헤드 쪽에 라인을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벗어나셔라. 그건 다음 라인을 여러분이 무엇하여라? 선택하셔라. 그러면 자동 저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예제는요. 매출 부가세 과세 매출 두 번째는 외상으로 팔았을 때 어떻게 합니다라는 거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부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준거대로 여러분 회계 처리하시고 입력만 잘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나온 부분. 여러분 세 번째 것도 좀 볼게요. 네, 세 번째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 내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월 18일 영업부 박동현. 자, 주식회사 미래에 제품 컴퓨터 5대, 단가는 120만 원 부가세 별도 판매하고 본사를 공급자로 하여. 네, 이것 또한 본사로 공급자를 했습니다. 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대금은 동전발행 약속어음을 받았대요. 여러분, 동전발행 약속어음이고, 우리 제품 팔은 거죠? 그럼 제품 팔고 어음 받으면 무엇으로 가자? 받으러움으로 가자. 그쵸? 네, 받으러움. 그리고 어음번호 나와 있고, 만기일자 9월 30일이고요. 우리 결제하는 은행은 하나은행이라고 나와져 있네요. 자, 그래서 전에 결제를 받았대요. 어음으로. 자, 처리자는 관리부 유언규로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수습이 아니고요. 수금사원이에요. 수금사원. 자, 수금사원은 누구로 가자? 박동현으로 가겠대요. 자, 그러면 이 요건에 맞춰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날짜 며칠로 선택해 주시고, 18일로 입력을 합니다.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유형은 일반. 구분에 가셔서 매출 부가세 6번이라고 넣어주시고, 자, 팝업창이 들어오면 거래처는 미래라고 넣어줍니다. 전표의 유형은 1000번에 있는 매출을 선택합니다. 자, 우리 사업장 1000번 맞죠? 그대로 내려옵니다. 2번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0일 과세 매출이겠죠? 신고 기준일 동일하게 갈 거고요. 전자니까 여 그대로 둡니다. 공급가액은 5대 곱하기 120만 원 하시면 600만 원인가요? 네, 600만 원 입력하면 세액은 60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부서는 누구라고 넣어주고요. 영업부라고 넣어주면 되고요. 자, 사원은 누구이고? 박동현 씨 넣어주시고. 자, 증빙은 세금계산서 1번이죠? 네, 1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적용은 고치지 말자고 했으니까 그대로 엔터. 됐을까요? 자, 근데 여러분, 이번엔 뭐 받았어요? 어음 받았어요. 그러면 내려오셔서 어음란에 얼마 넣어주셔라? 660만 원 넣어주셔라. 그러면 차변에 뭐라고 등장할까요? 받으러움이라는 게 등장이 되겠죠, 여러분.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우리는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적용이라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반영이 됐습니다. 또 마음에 안 드는 상품 매출을 제품 매출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40401 국내 제품 매출액으로 변경. 자, 징빙 마우스 그냥 클릭할게요, 여러분. 1번 선택. 자, 부서는 누구로 가자? 영업부로 갈게요. 자, 그래서 사용 부서는 영업부라고 넣어주시고, 품번 생략 수량은 5대, 단가는 120만 원. 여러분, 지금 입력하는 수량이나 단가는 꼭 넣을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네. 자, 그리고 대변의 내용 점검할게요. 자, 우리 사업장 몇 번? 1000번이어야 하죠? 네, 1000번. 과세 매출 맞고요. 신고 기준이 맞습니다. 자, 공급가액 600에 세액은 60. 그리고 전자로 발급하고 전송도 했다고 봐야 되니까 모두 다 여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 그러면 정상적으로 설정 다 됐네요. 자, 그럼 우리는 바드럼 갈게요. 자, 바드럼에 가시면 이런 바드럼이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쵸? 그런데 어음번호나 이런 건 입력하는 창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드럼 쪽에 가셔서 무엇을 해주셔라? 하단에 어음번호와 관련된 관리 항목을 넣어주셔라. 결론적으로는 이 자금 관리라고 해서 쓰는 이 부분이 무슨 부분? 일반 점표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메인 매출 점표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음번호는 몇 번인가요, 여러분? 아자라고 되어 있네요. 아자 3212 3122라고 넣어주시고, 자, 만기 일자는 우리 지금 현재 연도로 줘야 되는 연도 넣어주시고, 9월 30일 입력합니다. 자, 지급의 장소는 지금 하나은행인가요? 네, 하나은행이라고 넣어주시면 KB 하나 검색되네요. 지점은 무슨 지점이에요, 여러분? 광명 지점? 그럼 광명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발행의 일자는 우리 배서 양도 받았다는 얘기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으로 보시면 돼요? 자수의 어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 지금 물건을 팔면서 즉시 어음 받았죠? 그럼 며칠 넣어주시면 돼요? 금년도 7월 18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수금사원 박동현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 제가 그래서 수습이 아니라 수금이에요? 오타 났어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 아까 팝업창 입력할 때 여러분, 관리 항목 쪽에 넣는 거 있지 않았어요? 부서와 이름과. 그쵸? 네, 그럼 거기다 넣었던 박동현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내려와 주시고, 발행인은 누구 넣어주시면 되시죠, 여러분? 우리 자수니까 주식회사 미래라고 넣어주시고, 배서인 없어요. 어음의 종류는 약속어음 받아왔죠? 그럼 몇 번? 3번. 자, 수금의 구분은 자수입니다. 2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대금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이게 외상매출금 대금 회수하는 건 벌써 앞에 세봤잖아요. 근데 물건을 팔면서 또는 내가 물건을 사면서 어음을 받거나 어음을 발행해서 주면 우리 무엇하셔라? 우리 이전에 일반 점표라고 하는 일반 거래 입력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금 관리 모두 다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음 거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 다음은 또 어떤 문제가 나와져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조금 힘드실 건데, 우리 매출 쪽은 끝내고 쉬시죠, 여러분. 네, 매출 쪽은. 자, 매출부가세 영세 매출입니다. 영세 매출. 자, 7월 24일입니다. 네, 일자는 7월 24일. 영업부 박동현 수출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제1의 녹카렐 씨에 의하여 내국신용장이라는 거죠. 네, 내국신용장인 녹카렐 씨에 의하여 제품 컴퓨터 10대 단가는 100만 원 영세율 적용. 자, 이 부분을 납품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근데 그 전자세금 계산서가 영세율이 적용됐죠? 그럼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이겠네요. 대금은 전액 무엇으로?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특이한 부분 없잖아요, 여러분. 영세라는 거 말고는. 자, 그러면 우린 품위는 입력할 거 없어요. 일자는 24일, 품위는 입력 안할 거고요. 유형은 일반입니다. 자, 구분해 가셔서 뭐라고 넣어주시면 되시죠? 매출부가세 6번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팝업창이 들어옵니다. 거래처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제1이라는 거래처 입력. 자, 점표 유형은 몇 번? 매출 점표니까 1000번. 자,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요 부분은 무엇으로 가시면 될까요? 여러분, 이건 본사로 가겠습니다. 우리 지사로 가라는 얘기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본사 1000번 사업장으로 가시고요. 세무 구분은 이번에 열어볼게요. 자, F2번 눌러주시면 조금 전까지는 다12 과세로 넣었던 거죠. 이번엔 12 영세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12
영세 매출 선택합니다. 영세율 세금 계산서. 자, 신고 기준일 동일하게 갈 거고요. 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영세잖아요. 그쵸? 영세, 직접 수출. 자, 그들은 대금에 대한 부분을 들여다보니 원화 거래도 하지만 무슨 거래가 더 많더라? 외화 거래가 더 많더라. 그래서 여기 환종과 환율을 입력하는 부분에 창이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자, 우리는 해당 사항 없지만 일단 들어와 볼게요. 환종 자리에서 F2번 눌러보세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뭐 달러나 엔화는 아니잖아요. 그쵸? 미국 달러도 아니고. 그럼 여기 선택할 부분 중에 뭐로 가자? 원화로 그냥 가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받았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돈을 선택하고. 그런데 제가 왜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 돈이니까 무슨 선택은 하지만 여기 원화 선택은 하지만 환율과 외화 금액의 의미는 없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쵸? 네. 그래서 요 부분에 입력할 게 없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오시면 되겠죠? 저는 환율이 1넣고요. 그리고 원화 금액은 그대로 칠래요. 뭐, 그런다고 문제가 될건 없지만, 뭐, 필요하지 않은 건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서류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서류번호는 녹화렬시에 대한 신용창 번호가 있겠죠, 여러분? 네, 그 번호 넣어주시면 되는데, 우리 지금 부여해드린 거 없어요. 그럼 그대로 내려오시고, 공급가액인 우리 10대에 대당 100만 원씩 그러면 얼마에다? 1000만 원어치 팔았네요. 10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세액 자리는 아예 비활성화가 되고 0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우리 관리 항목 쪽에 내려오셔서 부서는 누구이고요? 영업부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부 누가 팔았고요? 박동현 씨가 팔았습니다. 자, 증빙은 코드덤 F2번 할게요, 여러분. 자, 제가 왜 코드덤 F2번 하냐면 아직까지는 과세 세금 계산서, 이번엔 영세율 세금 계산서. 그런데 영세와 과세는 같은 과세업자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무슨 취급한다? 세금 계산서.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는 종류가 다양하죠. 과세 세금 계산서. 그리고 그 과세 세금 계산서든 영세율 세금 계산서든 뭐가 있다? 전자와 종이로 다시 구분이 되고, 그리고 세관장이 발행한 무슨 세금 계산서? 수입 세금 계산서도 있었죠. 모두 다 세금 계산서죠. 그러면 우리는 1번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부가세 적용명은 고치지 않겠습니다. 이런 외상이라고 했으니까 수금 정보에 미수금 자리 그대로 두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무슨 키? 적용 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전표가 추가가 됐습니다. 자, 우리 계정 과목 바꿀게, 여러분. 국내 상품 매출을 무엇으로 바꿔주셔라? 40401 국내 제품 매출로 바꿔주셔라. 자, 우린 증빙을 넣기 시작했으니까 증빙은 모두 다 넣겠습니다. 자, 증빙 1번 선택해주시고 사용부서에 오셔서 무슨 부서? 우리는 영업부였죠, 여러분. 자, 그럼 영업부 선택해주시고 수량은 10대입니다. 단가는 10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가세 예수금에 가서 보시면, 그럼 부가세 예수금은 금액이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거 삭제해버리면 차대는 일치하겠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다? 요 아래쪽에 있는 관리 항목이 모두 다 같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IRP의 특징은 면세이든 영세이든 수출이든 부가세 예수금은 무조건 보인다. 반대로 우리 무슨 부분이요? 매입 쪽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다라면 부가세 대급금 무엇한다? 무조건 보인다. 이렇게 간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사업장은 1000번이고 영세 들어가져 있고 신고 기준 이상 없습니다. 공급가액 1000만 원 세액은 당연히 없어야 되고요. 우리 환종은 원화입니다. 전자 발급했고 정상적으로 전송했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여로 선택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금 들어와 볼게요. 외상 매출금은 여기도 또 다른 거 설정할 게 있나요? 없죠, 여러분? 네, 그래서 영업부 그대로 있으니까 정리시켜 주시고 우린 헤드의 라인을 우리 직접 선택하겠습니다. 엔터 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저장시켜 주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예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예제. 자, 그 다음 예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식 주의하는 거 두라져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지금 과세와 영세는 세금 계산 사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일 과세나 12 영세로 입력했던 부분들은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된 부분에 가시면, 여기 부가가치세 관리라는 게 있죠. 네, 이 부가가치세 관리에 가시면,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있을 거고, 세금계산서 학계표 이렇게 쭉 들어오죠. 우리는 누구요? 세금계산서 학계표에 먼저 들어갑니다. 자, 세금계산서 입력했으니까요. 그러면 우린 세금계산서 학계표에 기간은 몇 월부터 몇월 들어가시면 되죠? 우리
7월부터 12월인가요? 네. 아이고, 7월부터 9월이겠죠, 여러분. 개인 사업자가 아니니까. 자, 여기 신고 방식에 가면 사업장별, 사업자 단위라는 부분을 구분이 돼요. 우리는 사업장별 신고 맞아요. 자, 그리고 사업장 1000번이니까 그대로 엔터. 자, 기간은 우리 나와져 있는 날짜, 해당 연도, 전피 입력한 날짜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2021년도 몇 월로 가자? 7월. 자, 그리고 2021년도 몇 월? 9월로 가시면 되겠죠? 구분은 매출이에요, 여러분. 신고는 정기입니다. 그대로 엔터해서 내려오시면 자료가 불러지겠죠, 여러분. 자,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는데 새로 불러오기 하겠냐고 묻네요. 근데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 전표 데이터 불러오기 실행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데이터는 불러와지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전자이니까 여기 전자세금계산서 분이라는 11일 이내 전송분에 가셔서 데이터 들어온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4,300에 330만 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매출 첫수 4군데, 매수 4군데 이렇게 상단에 합계 내용 보실 수 있고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린 어디 가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갈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 더블 클릭해 주시고, 기간은 동일하게 가셔야 되겠죠? 네, 기간은 동일하게. 자, 그러면 우리 기간은 7월부터 9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간에 가셔서, 자, 앞에 사업장별이고요. 1000번 사업장 맞아요, 여러분? 그리고 기간에 가셔서 2021년도 7월부터 우리 언제까지? 아이고, 날짜를 제가 넣다 말아서 이래요. 자, 7월 1일부터 2021년도 몇 월까지? 9월 30일까지. 자, 그래서 요거 입력하시고 내용이 들어오게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역추적이라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더중 프로그램 여러분, 여기다 커서를 두면 이렇게 역추적이 보이고요. 그 역추적에 관련된 서식,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세금계산 사케표가 있어야 되죠? 여기 아래쪽에 주요 서식이 보여요. 우리 세무사랑은 메뉴를 뭔가 열어서 봤어야 됐죠? 네, 근데 여기는 바로 한눈에 보이고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뭐가 있니 없니 이러면 역추적 쪽에 있는 여기 관련 서식만 보셔도 확인이 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지금 작업을 이제 하는 상태라서 없지만. 자, 그러면 아니 이상하다. 전표 입력한 것도 있고 생 사케표도 있다는데 여기 왜안 돌아요? 자, ERP 쓰실 땐 반드시 상단에 무슨 키를 꼭 눌러라? 불러오기. 그러니까 시험 보러 가셔서 불러오기를 안 누르고 자료가 안 들어온다고 그러고 있어요. 반드시 불러오기 합니다. 반드시 불러오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기존 데이터 삭제하고 전표 데이터 다시 부르겠냐고 묻죠? 우리는 예 눌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눌러주시면 우리 과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3,300, 영세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에 1,000만 원.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불러오기 해야 된다는 거꼭 숙지해 주셔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일단 저장 버튼 눌러주세요. 네,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부가세하고 관련된 서식은 일단 이대로 가지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 입력할 두 가지가 더 남았거든요. 요거까지 할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불러오기 키를 꼭 누르자. 우리 이거 조회 문제 계속 나와요. 불러오기 키. 다섯 번째 문제는 면세 매출이에요. 부가가치세가 없다라는 매출. 자, 전표 입력 쪽으로 이동해 주시면 되시고. 자, 7월 26일이네요. 26일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영업부 박동현은 컴퓨터 관련 도서, 그쵸? 도서는 면세입니다. 자, 10권. 그리고 여러분, 도서 가져다가 그대로 파나 봐요. 뭐 판대요? 상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단가는 2만 원이고, 주식회사 우진에 판매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네요. 자, 품위 내용 넣을 거 없으니까 그대로 엔터, 유형은 일반 가겠습니다. 구분은 매출부가세 6번 선택하시고, 엔터. 자,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우리는 우진한테 팔았습니다. 전표의 유형은 이제 면세로 가야 되겠네요. 그럼 13 면세겠죠? 아이고, 죄송해요, 여러분. 유형이 아니라 전표 유형이었어요. 그러면 매출 전표 1000번이고 제가 마음이 성급했네요. 자, 사업장은 1000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세무 구분에 가셔서는 F2번 누르면 여기가 면세겠죠, 여러분? 네, 13 면세 매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 기준을 동일하게 갈 거니까 그대로 내려오고요. 우리 계산서 앞에 뭐부터 있었다? 전자부터 있었어요. 그럼 전자 이어 맞겠죠? 그대로 내려오셔서 공급가액에 10 곱하기 2만 원 하시면 얼마이다? 20만 원이겠네요. 자, 그럼 이렇게 내려오시고요. 그리고 부서는 누가 팔았다? 영업부가 팔았네요. 네, 영업부 사원의 이름은 누구이다? 박동현입니다.
증빙은 여러분 F2번 눌러주세요. 이번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증빙이 오고 갔다? 계산서. 그럼 계산서는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요. 그럼 2번 계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가세 적용은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대금은 뭐로 받았다? 현금 받았어요. 그럼 현금란에 2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적용이라는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전표가 추가가 되죠. 근데 여러분, 얘 분명히 사다가 그대로 판 거여서 우리 상품 팔았어요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국내 상품 매출액 40101 그대로 쓰시면 되죠. 그렇죠? 자, 부가세 예수금 그대로 내려와서요. 예수금 쪽 확인합니다. 사업장 올바르게 되어 있고 면세 매출 맞고요. 신고 기준을 동일하게 간다고 했고 공급가액 20만 원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자 발급했기 때문에 여로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는 정상적인 전송으로 갈게요. 그래서 이 자리 모두 다 여. 자, 그리고 돈은 현금 받았으니까 별도로 정리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엔터 쳐서 넘어가도 되고, 우리는 강제적으로 헤드 쪽에 있는 라인을 벗어나도 자동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부분은 면세잖아요? 그러면 계산서에 반영이 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스 따라 하기에 계산서 학계표에 가서 내용을 보셔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들어온 김에 다 보시죠. 우리 부가가치세 관리 쪽에 가시면 계산서 학계표가 있습니다. 그럼 계산서 학계표 더블 클릭하시고 우리 7월부터 9월의 자료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장별 그대로 두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1000번 사업장 본사로 갈 거예요. 자, 기간은 2021년도 7월부터 2021년도 몇 월이죠, 여러분? 9월까지. 자, 그리고 매출이고 전기 맞습니다. 그럼 이대로 두시고 엔터 치시면 되겠죠. 자, 저장된 데이터 존재하지 않는데 불러오겠냐고요?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ERP 쓸때 보면 프로그램 상단에 이렇게 불러오기 버튼들이 있어요. 요게 있으면 조회로 안 불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러오기 버튼이 있으면 불러오기 버튼으로 자료를 가져오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 계산서 학계표에 우리 전자 계산서 분에 우리 20만 원 매출에 대한 금액 들어온 거 확인되셨죠? 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자, 요 부분이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 자, 여러분, 앞장에 있는 과세 표준 매출세액에는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면세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3쪽에 반영이 된다고 했고요. 그 3쪽은 무엇을 눌러서 본다? 여기 과세 표준이란 버튼 있죠? 다 동일해요, 여러분. 그럼 과세 표준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지금 과세 표준과 면세 수익 금액이 들어오겠죠, 여러분? 되셨을까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요 면세 수익 금액에 들어와야 되겠죠. 안 들어왔는데요? 그렇죠. 제가 안한게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유의사항인 거예요. 이거 하시고 대부분 이게 이제 또 사지선다 있으면 우리는 다 오답 처리하고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저희는 블록이 안 했어요, 여러분. 제가 블록이 꼭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럼 상단에 블록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해하시면 새로운 데이터 불러오는 거예요. 자, 우리 1쪽에는 변화가 없지만 과세표준이라는 부분에 가시면 여러분 면세 수익 금액 자리에 2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그래서 ERP는 무엇 하자? 불로기 버튼 있으면 과세기간 입력하시고 반드시 무엇 해라? 불로기 버튼을 꼭 눌러주셔라. 일부러 반영을 안 해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출제자들이. 그래서 꼭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면세까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그럼 그다음 카드 매출을 하나 더 입력을 해볼게요. 자, 우리는 카드로 물건을 팔았다. 자, 순수한 카드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7월 30일입니다. 전표 입력이란 부분에 가주시고요. 그리고 일자는 며칠을 넣어주셔라. 30일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영업부 박동현은 주식회사 미래의 제품. 자, 컴퓨터 한 대이고요. 단가는 1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합니다. 자, 판매하고 대금은 BC카드 법인으로 결제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처리는 누가 한다? 관리부 유영규가 하겠대요. 자, 품위내역 입력할 거 없고요. 유형은 일반으로 가겠습니다. 자, 구분란에 가셔서 매출부가세 6번을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팝업창이 들어오면 거래처에는 누구 넣어주시고요. 우리는 미래한테 물건을 팔았습니다. 전표 유형은 매출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니까 1000번. 자, 본사로 갈 거라서 1000번 사업장 그대로 내려와 주시고요. 세무 구분에 가셔서 F2번 눌러주시고 이제 카드 과세 매출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카드 과세 매출은 요 17번 카드 매출이 그거예요. 면세는 면세 카드 매출 이렇게 보입니다. 자, 17번 카드 매출을 선택해 주시고
자, 사유구분이라는 부분이 등장하네요. 그럼 사유구분이라는 부분에 가셔서 F2번 눌러줍니다. 자, 요건 뭐냐면, 한 2년 전에 세법이 개정이 됐어요. 신용카드 매출 점표 발행지 개표에 가면, 신용카드, 직불카드, 뭐 김영지 선불카드로 팔았느냐, 현금 영수증 팔았느냐, 그리고 그 옆에 뭐가 있다? 전자적 결제 지급수단이 아니 따로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을 입력할 때도 이 전자적 지급수단인지 아닌지 구분해 주셔야 신용카드 매출 점표 발행 집계표에 위치가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저랑 수업할 땐 그거 안 들었을 거고요. 그거 어디서 들었을 거냐면 회계 1급하실 때 거래처 등록할 때 신용카드 등록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 매출 신용카드 입력할 때그 선택하는 난이 있어요. 거래처 등록 부분에. 근데 이들은 거래처 등록엔 이거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 잃어본 전자적 지급결제란 얘기 한적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신용카드 80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 기준 일자는 우리 동일하게 내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카드 매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기록 여부 자리가 비활성화 되는 게 정상이죠? 아예 비활성화가 됩니다. 자, 공급 가액은 얼마이죠?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별도, 그러니까 110만 원이네요. 일단 공급 가액을 되어 있어요. 우리 부가세 포함금에 110만 원을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급 가액란에 공급 대가인 110만 원을 입력하세요라고 표시해드렸죠. 네, 다른 프로그램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급 가액이라고 되어 있지만 대가를 입력한다. 110만 원 입력하고 엔터를 하시면 100만 원에 10만 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내려옵니다. 그리고 부서는 누구이죠, 여러분? 영업부입니다. 자, 사원은 누구이죠? 박동현 씨이고요. 증빙은 신용카드예요. 그러면 F2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굴 선택하시면 된다? 신용카드. 제가 매출이어도 그냥 넣는 걸 보여드리고 있지만 왜 의미가 없냐면 우리는 받아올 때 법인카드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지만 팔 때는 아니 법인한테 팔 수도 있고 여러분 개인한테 팔 수도 있잖아요. 큰 의미가 없어요. 네. 그런데 우리는 선택하겠다라면 뭐 법인 선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부가세 적용은 안 바꾸기로 했으니까 그냥 가시자라고 했으니까 넘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에 여러분, 이 돈은요, 우리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자, 미래한테는 받았지만 누구한테 아직 못 받았다? 카드사한테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미수금 자리 금액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금융거래처 자리 가셔서 F2번 눌러주시면 우린 금융기관에 등록했던 내용이 검색이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 중에 무엇으로 BC 카드로 뭐 결제받았다, 국민 카드로 결제받았다 그러면 그 요건 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BC 카드 가맹했었죠? 네, BC 카드로 결제받았으니까 BC 카드사에서 돈이 들어오겠죠? 자, 요거 넣어주시면 되시고 우리는 수급 예정일 드린 거 없으니까 그대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상품인가요? 제품인가요? 제품이에요. 그럼 4010을 4040로 변경해 주시고. 자, 그래서 국내 제품 매출로 변경합니다. 자, 증빙은 우리 시작을 했으니까 항상 끝을 맺자. 8번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자, 사용의 부선 안에는 우리 관리부서 영업부로 가기로 했으니까 영업부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품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넣어주시자. 우리 수량은 하나, 단가는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나와져 있어요. 자, 지금 사업장은 몇 번으로 되어 있고요? 1000번 사업장입니다. 자, 17카과 매출 맞고요. 자, 기준일자 맞습니다. 신고 기준일. 공급가액 얼마이다? 10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세액은 얼마? 10만 원 들어왔죠, 여러분?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사유구분은 일반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여기 붙어 있는 거고요. 됐어요? 자, 입력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거, 무슨 부분 조심일까요? 자, 지금 부가세 예수금까지는 잘 됐어요. 자, 그리고 외상매출금 나온 것까지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거래처가 미래죠? 우린 거래처가 미래가 아니라 누구이다? 카드사한테 돈 받아야 되죠? 분명히 그 자리에 넣고 들어왔는데 따라오질 못하죠. 그쵸? 근데 이런 건좀 불편해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러면 이 자리에 뭐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BC카드라고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BC카드 넣어주시고, 그리고 금액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사항들 넣을 거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외상매출금의 거래처 바꾸기 전에는 여기 부서가 들어와져 있었어요. 근데 부서 싹 지워졌죠. 그러니까 그래도 제가 불편하다는 게 그거예요. 계정 과목을 바꾸거나 이 분괘 쪽에서 뭔가를 수정을 하면 우리가 팝업창에서 입력했던 내용들, 관리 항목 쪽에 입력했던 내용들이 자꾸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 필요하면 다시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ERP 쓸때 이제 일 관리적인 부분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단촐하게 분괘만 넣었던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자리 영업부 넣을게요. 그래서 영업부 넣어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헤드 쪽에 라인 벗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전표는 저장이 돼서 우린 정리가 끝난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매출은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매출 쪽을 넣었으니까 우리 무슨 부분이요? 서류 가서 조회해야 되겠죠. 자, 신용카드 매출 한건 추가됐어요. 네. 그러면 부가세 관리 쪽에 가서 여기 신용카드 발행지폐표 슬래시 수취명세서. 자, ERP 조심하실 거. 매출과 매입의 서식이 같이 붙어 있어요. 자, 내가 매출을 하면 신용카드 매출정표 발행지폐표를 낸다고 했고요. 내가 매입을 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는다. 누구로? 카드나 현금 영수증으로.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정표 수령 명세서란 표현을 썼었잖아요. 네, 지금 여기 메뉴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 매출 쪽을 냈는지 매입 쪽을 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메뉴 열어주시고, 저희 현재 7월 달로 입력했으니까 우리 과세 기간은 7월부터 9월이겠네요. 자, 지금 상단에 보시면 여러분 수취 명세서 발행 집계표. 재밌죠? 이름은 발행 집계표가 앞에 있죠, 여러분. 수취 명세 뒤에 있고요. 근데 메뉴는 수취 명세서가 먼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하실 거. 이거 조회 문제를 냈더니 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이 구분되어서 보여지거든요. 여기 탭에 보면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되세요. 우리 조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자, 신용카드 발행지폐표 탭에 갑니다. 매출입니다. 우리는 사업장별로 갈 거고요. 사업장은 1000번, 기간은 2021년도 7월부터 2021년도 9월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기이고요. 자, 그리고 엔터 치시면 데이터 불러올 거냐라고 또 묻죠. 우리는 예에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과세 매출 부분에 우리 신용 자리에 부가세 포함 11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아까 일반이라고 넣은 건이 6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자결제 수단형을 넣으면 여기 8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력도 중요한 부분. 그리고 이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본인들이 데이터를 미리 넣어놔요. 그리고 저희한테 추가 자료를 줘요. 그럼 여러분 추가 자료 입력하고 그리고 전체 신용카드에 대한 매출 금액을 묻는다거나 합니다. 그러면 입력하고 들어서 조회하시고 답을 빨리 찾으시면 되세요. 단순히 한 건으로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요 부분은 우리 부가세 신고서까지 봐야 매출이 끝나겠죠.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우리 다시 불러야 되니까 무슨 키? 불러오기 버튼. 자, 불러오기 버튼 눌러주시고 이해하시면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3번 자리에 100과 10만 원이 반영이 되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금액이 들어온 부분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네, 여기까지만 확인해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지금 입력했던 부분에서 차출해서 시험 문제를 내요. 근데 전표 입력이 아니라 입력한 정보를 반영해서 뭔가를 하는 행위들을 많이들 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출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우리 그 매입과 관련된 부가세 또 진행하겠습니다.